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약간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 리액션 비디오를 늦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이게 너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리액션 비디오도 빨리 올렸어야 됐는데 조 플리조 형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힙합의 프레지던트죠. 프레지던트. 이번 비디오의 제목은 사투 말람디 테마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피처링의 소나원이 함께했고 프로듀서도 소나원입니다. 자, 사투 말람디 테마섹, 이거를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테마섹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테마섹이라는 말이 저는 뜻을 잘 몰라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싱가포르의 옛 이름을 테마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보를 또 하나 알아갑니다. 뮤직비디오가 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좋아해요. 특히나 조 플리조 같은 큰 형님, 말레이시아 힙합의 빅브라더 같은 이제 위치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뭔가 이런 영향력도 굉장히 강할 뿐더러 뭔가 음악적으로 뭔가를 내놨을 때 그 무게감, 베테랑 래퍼, 리빙 레전드로서의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는 트랙들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마치 어떤 아티스트의 무게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뭐 나즈나, 뭐 더 좀 범용적으로 얘기하면 링로스 같은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악적인 무게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그 곡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되게 멋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프레지던트라는 그 AKA에 걸맞는 버스 라이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비디오를 좀 제대로 보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비디오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플리저의 사투 말람디 테마섹 피처링 소나원입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onga 역사적인 요소도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인트로에 나오는 이 멜로디 듣고 뭐 우텐클랜 느낌도 많이 나더라고요. 르사 같은 그런 인트로? 예, 동양적인 약간 그런 느낌? 야, 소나원의 피처링도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무슨 퓨처가 시크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톤으로 훅을 잘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 오우. 오우. 죽인다. 확실히 로스로이스 고스트가 딱 등장을 했을 때 느껴지는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뭔가 그런 거 있죠. 보스의 스웩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비디오인 것 같아. 오. 저는 이 조 플리조 형님을 투패 때부터 느꼈지만 목소리가 저음의 도판 느낌이 있잖아요. 게다가 벌스 한마디 한마디를 뱉을 때마다 무게감이 있어요. 나는 그게 좋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 랩은 들었을 때 도파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게 하는 약간 그런 벌스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롤렉스 스카이드웰러인가요? 그거 딱 들어가는 장면 있죠? 되게 멋있다. 저는 이렇게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은근히 롤렉스를 언급하고 이렇게 뭔가 가사에 소재를 이렇게 넣는 곡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모델을 하나 갖고 있기는 한데 저도 이제 롤렉스를 차고 있는 저로서도 되게 뭔가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 아, 미쳤어 이거. 아, 저는 이거 J-POP과 함께 차오 이후에도 진짜 미친 트랙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 이 조회수도 전 불만이 많아요. 이 조회수가 이 정도밖에 나올 조회수가 아니거든요. 음악적인 무게감이나
뭔가 임팩트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조회수가 필요해요. 이 비디오에는. 오. 그 벌스트에서 갑자기 그 비트 없이 탁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미쳤다 진짜. 에이. 저는 이 형님이 대단한 게 어쨌든 말레이시아 힙합에서 어떤 파이오니어스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도 몇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자신만의 바이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런 래퍼들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50이 넘은 나이에도 미친 듯한 다작을 보여주는 마치 스눕독 같은 형님들처럼 레전드라는 말을 이렇게 붙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레전드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에 상관하지 않고 끊임없이 허스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뭔가 비디오 자체가 품격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 곡의 흥미로운 점이 바로 여기에요. BPM이 빨라지면서 뭔가 새로운 바이브를 만들어가는 거. 아, 뭔가 저렇게 뭐 스위트룸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하고 뭔가 파티를 즐기는 그런 파티 라이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 좀 되게 세련돼 보였어요. 오. 박재훈과 함께한 차오에 이어서 미친 트랙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야 소나원의 그 퓨처를 연상케 하는 툭툭 내뱉는 훅 그리고 저 플리즈 형님의 뭔가 묵직함이 느껴지는 그 벌스 하나하나가 이 곡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뮤비 연출도 진짜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냥 저는 이 비디오 보면서 뭔가 조 플리저 형님의 퍼포먼스 하나하나 보면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스 라이프랑 보스 라이프 뮤직비디오의 그 연출력에서 느껴지는 뭔가 예술적인 느낌도 더해질 뿐더러 힙합에 있어서도 뭔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컨셉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제이지는 갱스터 랩과는 좀 다른 고급스러운 마피아의 느낌을 살린 뭔가 마피오소 랩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약간 뭔가 마피오소 랩 같은 그런 느낌도 저 플리저 이번 곡에서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그런 류 뭔가 제이지나 링로스 같은 뭔가 뭐 음악이나 뭔가 자신의 캐릭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비디오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비디오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회수가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뭔가 좀 품격 있고 뭔가 수준 있는 느낌의 그런 어떤 힙합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에미넴, 켄드릭처럼 뭔가 랩을 굉장히 뭔가 타이트하게 하고 하드하게 하는 것도 뭔가 이 곡을 멋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여백의 미를 두면서 뭔가 전반적인 바이브가 고급스러움으로 이끌어가게끔 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보고 이것도 하나의 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죽이는 트랙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